좋은 이름, 나쁜 이름, 이상한 이름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데브캣 스튜디오 프로젝트 DH팀의 전형규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넥슨에 입사한 지 한 15년 정도 됐고요. 주로 마비노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금 최근에는 프로젝트 DH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게임 개발에서의 이 이름 짓는 방식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발표가 이제 주를 이룰 것 같고요. 이름을 이제 어떻게 지을까, 그리고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은 어떤 식으로 구별하는 게 좋을까, 이런 내용에 대한 좀 약간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이 발표에서 다루자는 내용들은 어떤 뭐 구체적인 뭐 코딩 컨벤션이라든지 게임 이름은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은가. 참고로 저희 게임도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 이름을 뭐 어떻게 만드냐. 그런 기술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미리 좀 그 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이 발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는 이 NDC 다시 보기랑 저희 본부 슬라이드 쉐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끝나고 갓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름 사례들을 찾기 위해서 본부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에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또 아이 보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또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과 네이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 짓기, 뭐 명명, 이게 무엇인가? 이 키를 보통 찾아보죠. 저렇게 설명이 되는데 약간 프로그래밍 쪽에 집중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름을 붙이는 거죠. 네이밍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프로그래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나 다 매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참고로 뭐 저 짤이랑은 뭐 네이밍이랑은 상관이 없죠. 대상을 이해를 해야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귤에 붙어있는 하얀 거 이름 혹시 아셨나요? 귤락이라고 저도 이제 뭐 이거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아마 저 락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있다. 그런 락자인가 봐요. 저 이름 붙이려고 어떤 사람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름 붙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전산 전공했기 때문에 네이밍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문제 푸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변경돼서 하루 종일 지속되는 효과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이거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나. 물론 뭐 요일효과라는 단어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이제 요일효과를 붙였는데 딱 들어보면 아 저게 뭔 요일효과 맞네 이런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이밍은 어떤 문제를 정의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가챠 게임 다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유독 내가 갖고 싶은 건 안 나와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무력 센서 이렇게 부르죠. 욕망을 감지해서 안 나오게 한다. 이 이름을 듣고 나면 그러면 유저가 원하는 걸 어떻게 거꾸로 알아낼 수 있을까? 뭐 유저 플레이 패턴 보고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심박수를 체크를 해볼까? 아니면 뭐 소리를 들어볼까? 아니면 몰래 카메라를 켜가지고 표정을 읽어서
눈동자가 커지고 이러면 뭐 안 준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이름으로부터 거꾸로 어떤 문제를 정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력 센서라는 이름을 듣고 아 이거를 이 무력이란 걸 감지해 보면 좀 재밌겠다. 거꾸로도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그 붙인 이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가독성인데요. 그냥 이름만 붙이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옆 동료, 그 다음에 우리 조직, 대화할 때 항상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못 붙이면 대화가 아주 힘들어져요. 한참 얘기했는데 좀 이따가 서로 다른 걸, 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켰는데 다음날 보니 엉뚱한 걸 만들어 오고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잘못된 이름이 돼 있을 때 말이죠. 저, 예, 고양이 뭐죠? 예, 아무튼 예, 행사인데 예, 가슴으로 나와서 지갑으로 모셨다. 가슴과 지갑. 예. 저도 고양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포스터 보고 아, 참 많이 예, 와닿았던 그런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이름은 또 이 대화의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유명한 자리인데 혹시 뭐 전에 보셨나요? 뒤에 잘 보이시나요? 안 보시면 뭐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이 남편과 여직원의 대화를 아내가 오해를 해서 저희 뭐 중간에 뭐 CD, 뭐 MT, 뭐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끝내자 뭐 이런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는 만한 예,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표현이 나와서 아내가 이제 이거 지금 남편이 바람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사실은 저 CD는 이제 컴팩트 디스크 얘기하는 거고 예. MT는 이제 예, 자기 디스크, IDC는 뭐 예,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직원이 아침 일찍 왜냐하면 서비스 해야 되니까 예, 아침 일찍 가서 다른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뭐 점검이나 이런 게 한번 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거 빨리 하고 오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면 그리고 저걸 약자로 썼기 때문에 오해할 만하죠. 예, 저런 사례가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게임을 개발하면서 대화할 때 이런 일이 아주 비슷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예,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이름을 들어보면 그 이름은 어떤 도메인을 좀 대표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어를 몇 개 좀 찾아봤는데요. 크런치 모드라는 단어를 이제 특히 IT 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죠. 예, 이제 마감이 다가오면 예, 좀 야근 많이 하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뭐 크런치 모드라는 단어를 IT에서 많이 쓴다. IT가 야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횡정계. 횡정계라는 단어는 저는 그러니까 게임 업계는 제가 주변에서 물어봤는데 쓰진 않는데 요거는 국내 대기업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이랑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예, 넘어온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런 단어를 근데 IT 업계에서 쓴다는 게 좀 재밌죠. 네, 하드웨어 업체의 단어가 소프트웨어 업체 쪽에 전파를 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미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프로토덕션. 이제 프로토타이핑 한 거 그냥 바로 출시하는 거죠. 이거는 뭐 장점일 수도 있고, 예. 대충 만든 거 막 뭐 파냐 뭐 이런 예, 그런 의미에서 예,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 먹기. 이거는 예, 유명한 단어인데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자기가 써본 걸 이제 개방 먹기라고 합니다. 개방 먹기 테스트. 이 단어는 뭐 대부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왜 개밥이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이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자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개밥 만들었는데 자기 안 먹잖아요. 이제 그걸 비유해서 개밥 먹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세라티 문제. 이거는 이제 마세라티가 보통 한 3억 정도 하죠. 예, 이걸 살 정도로 인센티브 타서 대박 친 다음에나 게임이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다음에나 고민할 문제.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옆 동료가 저희 서버 동접 100만 명 아직 못 봤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야, 뭐 동전 만 명 이상 받으면 그때부터 고민하자. 물론, 예, 100만 명 받는 이제 설계는 미리부터 해야 됩니다만, 예, 예를 들자면, 예,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RTFM. 이거는 커뮤니티에서 맨날 나오는 질문들 있잖아요. 뭐, 뻔한 질문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들. 이런 게 있으면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매뉴얼 봐라. 예, 해서 그 약자로 저렇게 RTFM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런 단어들을 보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단체, 집단의 성격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름은 특징들이 여러 개 있고, 이거는 뭐 참고 서적이나 이런 데도 각자 자신들의 특징들을 꼽고 있는데요. 저는 이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 먼저 명확성인데요. 이름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딱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름이 뭐 두 가지를 뜻하거나 이런 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몇 가지 예제를 좀 적어봤는데요. 뭐 주로 함수나 뭐 이런 거 네이밍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일성. 어떤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 하나를 찾았다면 그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업계에서 이제 이런 이름 하나 딱 만들었으면 그 사람은 되게 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리팩토링. 코드를 이제 기능 변경 없이 내부 구조로 개선하는 행위를 이제 리팩토링이라 하는데 이것도 한 10년 전에 되게 유행했죠. 10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뭐 업계용은 아닙니다만 뭐 내로남불 딱 들으면 이제 뭔지 알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역시 업계용은 아닙니다만 블랙홀. 예, 원래는 블랙홀 전에는 뭐 이거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거는 뭐 임계 영역 뭐 하여튼 그냥 과학적으로 예, 올바른 단어를 선택해서 설명을 했을 텐데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과학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좀 오해할 수는 있지만 예, 대충 대상을 예,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스파게티 코드는 이제 스파게티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코드가 완전히 베베 꼬여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건 이제 스파게티 코드라 부르고, 데스매치는 둠에서 나온 말이죠. 예. 상대방을 계속 죽여가지고 누가 많이 죽였나. 사실 죽으면 끝인데, 예, 게임이니까 죽으면 뭐라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상대방을 죽였나. 이런 거를 판정하는 그런 게임 규칙을 예, 데스매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은 제목 학원에서 가져왔는데 저 그림에 대한 제목을 딱 한 단어로 지우면 쓰 이렇게 예, 지어서 제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좋은 이름 특징 세 번째는 일관성인데요. 이거는 이름 하나에 대한 특징보다는 이제 여러 이름들의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놈들한테는 비슷한 이름이 붙어있고 예, 아닌 것들은 아닌 이름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름 붙이는 방식이 잘 정리되어 있는 형태. 저 왼쪽 카드를 보시면, 저 C 언어의 이제 타입, 변수 타입. 뭐 캐릭터, 쇼트, 인트, 롱 다음에 뭐죠? 뭐 롱인가요? 하여튼, 일관성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오른쪽처럼, 예, 앞에 타입, 정수형을 표시하고, 뒤에 크기를 딱 명시하면, 예, 딱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혹시 뭐 나중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128비트 나오면, 예, 인트 128 이렇게 다 확장할 수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뭐 롱롱롱 뭐 인트인트롱 아니면 롱인트롱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래가 안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게 글자가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요 일관성에 대한 깊은 주제인데 DDD라고 하는 어떤 설계 패러다임입니다. 요거는 뭐 깊은 내용은 좀 이 발표 주제를 벗어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속성을 제가 꼽을 수 있는데 한 이름이 있으면 유행을 좀 타지 않고 예, 아 이름 한번 치면 이제 좀 천년만년 쓰면 되게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엔진이라는 단어가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한 30년 되는 것 같죠. 근데 물론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 엔진에서 엔진이 핵심 부품이듯이 게임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엔진이었다. 엔진이기 때문에 게임 엔진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게임을 개발하는 도구라는 의미로,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다라는 그 핵심 의미 하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좋은 예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예로는 이제 게임 쪽 용어를 제가 영속성 찾아보려고 하는데 참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한 뭐 몇 년 전? 10년 됐나요? 한 예, 웹 2.0. 저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아, 이거, 그럼 뭐, 도대체 무슨 이름인가? 이름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죠. 1.0보다는 좋은 것 같고, 3.0 나오면 좀 후진 것 같고, 예, 그 정도 의미밖에 안 줘서 이게 참 네이밍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쁜 이름의 특징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이름 특징이랑 나쁜 이름 특징은 서로 이제 배타적이라, 예,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나쁜 이름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나쁜 이름의 고유 특징을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난해하다. 예. 우리나라 그 호칭 이거 전혀 규칙이 없어요. 예.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존성.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다른 개념에 빗대서 설명하는 거. 예. 어떤 이제 게임 지금은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데 테라 뭐 이름 넥슨에서 뭐 퍼블릭 서비스 하니까 예. 테라에서 처음 나온 얘기죠. 예, 논타겟. 저는 논타겟의 이름이 정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예. 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겟이 아닌 거. 그러면 뭐, 책은 소설 아니면 다 비소설. 이거 말이 안 되죠. SF 소설 아니면 BSF 소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외국에서도 많이 써서, 뭐, 그리고 저보고 논타겟 대신할 단어로 그럼 네가 찾아봐라 그러면 저도 딱히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세라티 문제도 사실 의존성 문제죠. 이거 마세라티는 자동차 모르시는 분들한테 마세라티 문제는 뭐야 이거 뭐 술 뭐 칵테일 이름이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행복회로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저도 이거 발표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되게 깊은 단어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싶진 않았지만 아무튼 약간 좀 되게 아, 이거, 알고 싶지 않다고 표현하면 좀, 그랬던 표현이네. 아무튼, 네. 상당히 깊은 표현, 어원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되게 비상식적인, 나쁜 이름들은, 예, 좀 상식에 반한다. 요거는, 그 장진호 전투 때, 지금 초콜릿이 떨어져 부족하니까 좀 빨리 달라. 이렇게 무전을 쳤는데, 초콜릿이 사실 그 박격포 포탄에다 은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이제 무전병이 그 듣고 그냥 초콜릿을 달라고 해서 초콜릿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 거예요. 예, 요 일화가 되게 유명한 우리 한국전쟁 때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제 참 재밌게도 그때 그 초콜릿 때문에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 버틸 수 있었다. 이런 하여튼 에피소드가 예,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예제들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99세 미만 금연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금연, 담배 피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그러면 그저 99세부터는 펴도 된다는 얘기인지 뭐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이름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고 웹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이건 약간 좀 기술적인 내용인데, 널리 쓰이는 단어를,의 의미를 뒤집었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냥 안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이제 장명할 때 사막의 마녀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샌드위치인데 들어보면 이제 그냥 샌드위치니까 이게 먹을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어셋 이름으로 이걸 쓰게 되면 오타를 치면 나중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좀 좋지 않은 이름의 예로 제가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윤리적인 내용. 뭐, 제가 발음하기엔 좀 불쾌하니, 예,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이름들, 예, 요런 이름들이 쓰이고 있는데, 예,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 짤방 내용은 이제, 의사가 딱 나왔는데, 환자 이제, 뭐, 가족이, 선생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이거 뭐, 예, 의사가 소리가 아니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이름들이 있어요. 예. 복합적인 이름들이 있는데 저도 이걸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아까 논타겟, 그다음에 이제 MySQL, MariaDB, 이제 이게 서버에서 서버 프레임
그 프로그래밍 할때 많이 쓰는 툴인데 이게 개발자의 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르긴 좋은데 아 참 뭐 욕할 수도 없고 왜냐면 DB에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발자의 딸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욕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참 치사하고 하여튼 그래서 부럽기도 한데 예, 뭐 그렇다고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젤다의 전설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저거 주인공이 젤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 링크의 전설. 근데 링크의 전설 하면 뭔가 이 에픽함 이런 게 좀 떨어져요. 젤다라는 단어가 되게 멋있기 때문에. 링크의 몸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복합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독성이 있죠. 뭐 존버. 예. 작년 한 해 히트친 단어 뭐 존버, 가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잠수함 배치. 불가래. 불가래. 저는 이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 이미 너무 저희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예. 네. 저 파이어볼이 불가래요, 불가래. 용이 택 하고 뱉어가지고 불가래인데 이거 네. 그다음에 작사를 만들고 있는데, 예, 네. 그러면 이제 더 큰 대형 작사를 이름 뭘로 할까? 뭐 중푼, 상푼, 약간 아재 개그 같죠, 예. 네,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이름의 속성을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들을 지을 때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코드랑 디자인, 기획이요. 예. 그리고 어셋, 요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고 공통적으로 그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만한 요소들을 제가 좀 예, 모아봤습니다. 예, 네이밍 할 때 좀 명심할 것들. 있는데 명심한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름이 안 나와요. 저기 지금 짤방처럼 저 키메라죠. 이름은 키메라인데 머리는 사자인데 막 털도 나 있고 길게 막 타조발인가 무슨 발이냐 아무튼 뭐 말발인가 같은 그런 게 달려 있고 꼬리는 뱀이고 자 이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거는 이름을 새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이름을 지을 수 없으면 대상 설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 쪼개가지고 예, 이름을 붙이는 게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의 용도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직군마다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부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 짤방처럼 이제 나무에 의자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이제 설명했더니 예, 프로젝트 리더가 네, 의자를 달긴 했는데 저 의자가 예, 흔들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모 오해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분석가가 야, 쟤네 제품 되게 이상하다. 의자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무 밑둥을 저렇게 잘라버렸어요. 네. 근데 프로그래머는 이제 의자 만들려고 했으니까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 그냥 의자를 만들어서 나무에 붙여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예, 정말 좋은 의자입니다. 꼭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의자에다가 사장님 의자를 막 붙여놨고요. 예,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로 같은 표현이 대상이 있는데도 사람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 대상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계층들에게 다 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아까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름은 결국 이제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상 언어에서 단어를 찾는 것을 예,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름을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런 이제 뭐 표도 있는데요. 프로그래머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일들 중 49%가 지금 이름 짓는 것을 꼽을 정도로 예, 이름 짓느라고 시간을 되게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 컨셉 증명, 뭐 POC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거 프로토타이핑 할 때는 뭐 이름 아무렇게나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막 좋은 이름 붙이려고 고민하다가 시간 다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름 앞에 거 다 무시하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예, 그냥 아무 이름이나 막 붙여도 좋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열심히 막 고민해서 줬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너무 붙이느라 시간 오래 쓰지 마시고, 예, 그냥 감각적으로 결정하셔도,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출시하면 이름을 못 바꿉니다, 거의. 거의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바꿀 일이 있으면, 예, 일이 생길 때마다 바꾸는 게 가장 빠른, 예, 빠른 시기입니다. 마비노기 듀얼 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보물상자, 예, 트레저박스라는 소스코드 파일 하나가 있는데, 저 소스코드 파일 이름이에요. 원래는 보물상자 구현이 들어있었는데, 왜 엔진 여기에 열어보면 그냥 보물 같은 코드가 들어있을 법하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런 함수, 유틸리티 함수를 하나씩, 한두 개씩 넣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파일 이름 질 때 이제 좀 저렇게 자극적인 이름을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 언리얼 4, 예, 사용하신 분들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일반 클래스가 F로 시작하는데 F가 도대체 뭐냐. 욕할 땐 되게 좋죠. F니까. 예. F로 시작하니까 욕할 땐 되게 좋은데 이게 왜 F냐 찾아보니 처음에 이 플로트, 예, 부동소 수점에 그 F를 이 고교하신 그분께서 F를 붙이셨는데 이게 이제 널리 퍼져서 예, 모든 클래스에 다 F가 붙게 됐더라. 예, 이거 좀 아니죠. 아무리 그냥 그분이 하셨더라도 바꿀 땐 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까지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코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약자 쓰면 좀 멋있어 보이는데 힙하고 절대로 약자 쓰지 마시고요. 예, 좋은 키보드를 사서 예, 손가락 감각을 느끼시면서 타이핑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도 되게 억울한데요. 예. 저 학창시절 때는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P파, S파 둘 중에 뭐가 먼저 오냐 뭐 이런 문제 많이 있었죠. 근데 P가 프라이머리의 약자인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프라이머리라고 했으면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보다 당연히 먼저 올 거 아니에요. 예. 뭐 외울 만한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외우라고 하니 이게 이름을 잘못 지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주석보다 이름이 변수 이름, 뭐 함수 이름 되게 중요합니다. 예. 함수 이름 뭐 이상하게 쳐놓고 주석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예. 이름을 잘 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석 지우고, 예, 이름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문법 되게 중요한데요. 예. 뭐, 철자가 좀 어긋나고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저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뭐, 뭐, 이, 비동사 뒤에 뭐, 동사 원형을 쓴다든지. 저런 게 이제 왜 문제냐면, 일단 저, 보면 이해는 돼요. 뭘 하겠다는 이해는 되는데,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할 때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검색이 되게 중요하죠. 코드 베이스가 커지고, 100만 줄, 뭐, 200만 줄 되면, 예, 찾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영어 문장으로는 do you know say 하면 이제 이게 말이 됩니다만, do you know라는 표현은 이 코드 문법, 코드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죠. 뭐, you라는 단어는 잘 안 쓰니까요. know도 잘 안 쓰고요. 예, 그래서 say가 있느냐, 뭐, contains say, 뭐, 이렇게 하는 게 코드 문법 세계에서는 예, 올바른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글 이름, 예, 한글 이름 중요합니다. 예, 뭐, 되게 어려운 영어 단어 막 찾으려고 붙여서 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한글 쓰세요. 예, 한글을 이제 그 영어로 풀어서 이게 이제 저희 본부에서 사례인데 게임잼에서 QWOP 이제 이거 최근에 항아리 게임 아시죠? 예, 항아리 게임 개발자가 처음 만든 건데 마라톤인데 QWOP를 이제 눌러가지고 그 달려가서 결승점까지 가면 이제 이기는 그런 이긴다기보다는 어쨌든 클리어하는 게임인데 이거 그럼 우리도 심장의 피를 QWOP로 넣어보자 뭐 이런 게임을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을 이제 QWP로 할당해서 탁탁탁탁 누르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이걸 영어로 했는데 뭐 영어로 알 게 뭐예요. 그리고 저게 그림 보면 좌심실이 그 심장을 가진 사람 쪽 기준으로 이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거꾸로예요. 예. 좌심실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할 때마다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그려가지고 이제 막 했었는데 그걸 저 영어로 하지 않고 한글로 해도 되게 헷갈릴 법한데 영어로 했으니 뭐 그때 고충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랑 이제 오목 렌즈가 들어간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거 컨벡스 컨케이브 하니까 이제 컨벡스가 이게 오목이야 볼록이야 계속 헷갈리죠. 그래서 막 되게 고통받다가 아 그래 그냥 변수 이름을 볼록 오목으로 짓자 했더니 갈등이 사라졌더라. 네, 예. 재밌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게임 진행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밤 새가지고 24시간 내지는 48시간 내에 게임을 만드는데 저런 거로 뭐 한 10시간 버리면 뭐 게임이 안 나오죠. 아 이건 그리고 제가 코드 네이밍 할 때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예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불변 객체를 만나면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아 얘는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변하지도 않고 예 중간에 바뀔 데가 없고 그러니까 최적화하기 되게 쉽죠. 예, 여러 개 예,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공유해서 쓸 수도 있고 내용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 스레드 세이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변수 이름 봤는데 도대체 이게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계속 그 변수를 쓰는 코드를 쫓아가면서 계속 이거를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이름에서 딱 저렇게 매크로 상수처럼 생겼으면 아 얘는 안 변하니까 좋다. 그리고 이뮤터블 셋에 뭔가 들어있네. 그럼 얘는 변하지 않겠지. 그리고 이제 저 소트 소티드는 파이썬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떤 불변 객체를 반환한다는 약속을 미리 이제 이름을 네이밍 컨벤션에 넣어버린 거죠. 되게 똑똑한 예,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들 잘 지키고 있는데 그냥 예의상 한번 넣어봤습니다. 쌍을 맞춰야 되고요. 또 뭐 비긴인데 스탑 맞추고 이러지 말자는 얘기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되게 많아요. 뭐 do, run, 뭐 perform도 있고, 예, run은 이게 나왔죠. start도 있고. 이게 뉘앙스가 코드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do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월급 걸고 쓰세요. do 쓰고 싶으면. 근데 월급을 걸고 쓴다 이런 마음으로 do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웬만하면 run을 쓰시는데. 예, 특수한 경우에 뭐 익스큐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차이를 뉘앙스를 파악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코드를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상태 변경 같은 특히 우리나라 코드를 보면 외국에서는 잘 지키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국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다 업데이트예요, 죄다 업데이트. 뭘 바뀌면 무조건 업데이트. 예,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드밴스 업데이트 프로세스 핸들 예, 요거 잘 구별해서 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디자인 네이밍 가이드라인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전에 뭐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그 디자인이 그림 아트워셋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도 아마 그럴 텐데 몇 개 나라 빼고는 다 기획자를 이제 기획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 디자이너라고 부르죠. 게임 디자이너. 예,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팀에 계속 얘기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저희 게임, 뭐 저희 팀, 저희 파트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게임, 뭐 우리 팀, 우리 회사 이렇게 좀 저희 대신 저희는 좀 낮춰 부르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하면은 프로그래머를 의미한다고 많이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발자는 이제 그냥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로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름은 이제 디자이너가 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름을 많이 짓고 있는데, 사실 뭐 저보다는 예, 디자이너가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디자이너가 제일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일을 많이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시작부터 이름 좋은 이름이 있으면 일할 때 되게 편합니다. 저 짤방은 이제 걸그룹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뭐 불의 옥장, 뭐, 폴더, 예, 라스트, 뭐 시펄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 그룹이 사실 이제 데뷔는 그러니까 저런 이름 나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름을 이제 투표로 정하지 말잖아. 예, 투표로 정하면, 예, 이렇게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름은 투표로 정하지 마시고, 저기 뭐, 배우리, 저런 분들처럼. 이름 멋있죠. 작년가 이름 배우리더라고요. 네. 저렇게, 뭐, 아, 배우리란 분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책 많이 읽고 팀에서, 예, 대화랑 타협 잘 하시는 분을 작년가로 정해서, 예, 그분에게 좀 이름을 부탁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조 짤은 어쨌든 에이핑크로 데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디자인에서 직교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름을 직교성이 이렇게 짓자보다는 디자인의 직교성이 있으면 이름은 자연스럽게 직교적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직교라는 것은 이제 게임에서 많이 이제 본능적으로 다들 하고 계신 일들인데 조합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 주지 않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 바꿨을 때 다른 게 영향 주지 않는 이런 거를 이제 직교적, 직교성이라고 부르는데 게임 디자인이 직교적일수록 이름 짓기가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품 하나씩만 이름을 그리고 그 부품이 되게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름 짓기가 아주 쉽죠. 제가 이거의 예제를 찾으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요즘 게임을 잘 안 해서 그런가 옛날 격투 게임밖에 좋은 예가 떠오르지 않아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격투 게임을 안 하신 분들은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단 펀치를 서서 막을 수 있나? 이게 무슨 뜻이죠? 뭐 이렇게 팀원분들한테 좀 먼저 이 공유를 했는데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대략적인 느낌만 아 직교적으로 하면 이렇게 좀 배배권 문제가 그래도 살짝 풀린다 이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앉아펀치 서서 가도 되나요? 예, 답은 있다입니다. 예. 이게 뭐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하단 공격은 원래 앉아서 막을 수 있는데 뭐 하단 펀치는 뭐 특수하단이고 아 물론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특수하단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는데 예. 특수하단은 뭐 하단인데 서서 막을 수 있고 그럼 상단이지 왜 그 하단이었는데 하단이니까 모션이 하단이고 예. 상대의 상단 공격을 흘릴 수 있다. 뭐 하여튼 그래서 특수하단이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다. 격투 게임이 지금 인기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예. 너무 고였어요. 너무 고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고여버린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런 판정에서 판정을 부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걸 다시 잘 뜯어보면 이거 막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을 텐데 상대 공격을 이거를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게임이 이상하게 변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판정을 방어랑 회피로 정확히 분리해서 표현해서 조합으로 보면 예, 하단 공격은 항상 막을 수 있는데 앉아서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서 막을 수 있다. 쉽죠. 네, 이렇게 좀 쉽게 풀면 예, 게임이 좀 저렇게 할만하게 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앉아서 때렸으면 앉아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격투 게임 요즘에는 어떻게 만들지 잘 저도 잘 모르겠는데 디자인 자체가 스트리트 파이터가 나온 지도 한 얼마 됐죠? 25년 됐나요? 예, 너무 오래된 전 문법이라 예, 이런 대전 액션 게임도 좀 근본적으로 변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조작의 이런 느낌인데 예, 3초 뭐 키를 누르고 있으면 뭐 살짝 진동이 오게 해주세요. 이거를 한 단어로 부르려면 뭐 어떻게 되죠? 뭐, 예, 단어를 붙일 수가 없죠. 긴 단어가 나오겠죠.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뭐, 접힌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예, 마블2에서는 이런 기획을, 예, 설계를, 예, 설명한 문서에 번호를 붙여서 많이 이걸 주석에 붙이는 식으로, 예,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니 게임에서, 예, 번지에서 만든 데스티니, 여기서 에러가 났을 때, 보통 뭐, 0X, 뭐, 1, 2, 3, 4, 5에서 오,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안 하고 되게 친숙한 단어, 뭐 비틀, 바나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럼 이거 외우기 쉽죠. 그래서 데스티니에서 바나나 버그가 뭐야 이렇게 찾기가 되게 쉬우니까요. 공에서 1, 2, 3, 4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개념에 그냥 쓸데없는 이름이나 관계없는 이름이나 이런 거 붙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용어랑 예, 게임 내 용어, 인게임 용어를 좀 구별해서 쓰는 게 좋다고 보는데 예, 너무 설명충이 되지 말고 정확한 의미를 유저한테 전달해야지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목표가 아닙니다. 게임이 재밌는 게 중요한 거지 정보를 전달하려고 게임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 용어, 게이머도 그러니까 개발자도 게이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용어를 운영 중에 쓰게 되는데 그런 용어는 좀 주위에서 그리고 업계에서 좀 용어를 한번 잘 이렇게 정제하고 필터링해서 예 순화시키거나 더 정확한 표현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어셋네이밍 가이드라인 비슷한 내용인데 예, 짧게 발표를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셋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빨리 짓자라는 얘기랑 좀 반대된 얘기인데 어셋은 임시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예, 이름 바뀌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저 몬스터 아야야 뭐 들으면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몬스터 아포아는 뭐 뭔가 이펙트도 뭔지 알겠는데 이거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고상합니다. 이거 나중에 고치기로. 예.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잘 줘야 되고요. 근데 뭐 엔진이랑 플랫폼 특성이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유니티의 저 리소스 폴더 같은 건 약간 특수하니까 예, 함부로 좀 지면 안 되겠죠. 그런 거라든지 중간에 대문자 하나를 실수로 넣었는데 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대문자 구별합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저 소문자로 읽으면 저 파일이 안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보통 테스트를 PC에서 하기 때문에 PC에서는 재현이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실기에 올렸더니 막 에러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게 주의해야 되겠고요. 한 번쯤 다 고생을 해보셨을 겁니다. 공백 문자도 이제 다들 한 번씩 고생해보셨을 거예요.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고생한 거라든지 예, 저기 보면 이제 분명히 있는데 로딩 안 되는 거 점 앞에 공백이 하나 있는데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 이런 거 한번 대어봐야 아, 이제 스트링 처리할 때는 앞뒤에 트림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파악하는데 그리고 막 스페이스바를 뽑아오르고 싶은 이제 그런 네, 막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 문자 되게 주의해야 되고 이게 되게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강론인데 예, 그만큼 이 파괴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적어봤습니다. 예, 사전 순서를 고려. 이거는 이제 많이 네, 이거는 이제 파일이 많을 때 10개가 넘어갈 때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 2, 3, 4 붙였다가 처음에 한 3개밖에 없겠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막 계속 추가돼서 10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11이 10과 11이 들어간 순간 아름다운 그 정렬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0 다 붙여주시고요. 나중에 붙이려면 고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앞서 나온 것들은 사람이 일일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게 되게 편합니다. 자동화를 꼭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검사하는 뭐 파일을 감시해서 예, 이런 규칙들을 어긋나는 파일들을 뭐 보고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결론을 좀 짧게 예, 요약을 해보자면 예,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이밍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어려운데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예, 네이밍에 좀 어떤 팀의 규칙, 예, 회사 규칙, 예, 동료들과의 규칙을 예,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이런 발표를 제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참고 자료 PT에서 제가 PT 만들면서 발표 자료 만들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예, 링크 한 번씩 다 확인 눌러서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검색하지 마시고 나중에 발표 자료 나오면 예,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제 오늘 발표 내용 다 잊으시더라도 저 추천 도서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서도 다 있으니까요. 예, 다른 내용 안 보시더라도 다 잊으시더라도 추천 도서는 꼭 사서 예, 읽고 좋으면 예, 주변에게 좀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저, 기타의 스쿼드 헬프라는 프로그램이 아니지. 예.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게임 이름 정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해주는데, 하여튼, 어렴풋하게 나는 뭐, 우리 게임에 뭐, 욕 나오고, 대포 나오고, 뭐, 어쩌고 하면은, 인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후보 리스트를 올려줘요. 경매를 붙이고 해가지고 좋은 이름 선택하면 그 사람한테 돈이 더 돌아가는 예, 그런 구조의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한번 저런 것도 한번 뭐 재미로라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어떤 뭐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 링크를 넣어봤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